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 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 내년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뭐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보면 중국 가는데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내년에도 끌고 가도 될지 뭐 이런 부분까지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원님, 내년도 중국 시장 경제 전망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경제 부분을 올해를 좀 돌아본다면요. 네. 사실 뭐 산업생산, 경제성장률 이런 주 지표들이 이제 뭐 역사적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부진을 한때 했었고 네. 이제 때문에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부각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주시장의 센티먼트 악화로도 좀 이어지긴 했었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6.2% 성장을 했고 또한 이제 10월 누적 기준으로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이제 5.6%,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이제 8.1%,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5.2%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이제 대외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중국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중국은 2014년도부터 그 신창타이라는 이제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고속 성장 시대에서 중고속 성장 시대로 이제 진입했음을 이제 알렸고요. 네. 이를 위해서 뭐 5대 공급 개혁 등 이제 뭐 내수 중심의 장기 경제 성장 모델을 이제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은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네. 좀 이런 부분들이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더 하강폭이 커지면서 좀 아무래도 우려가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년에도 일단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경기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 경제 연착륙이라는 기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중국 시장 관련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될 리스키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 리스크라고 하면은 부채 부분들을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채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뭐 인플레 우려나 제조 활력 둔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좀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표 가운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른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가 봐야 될까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10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3.8%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월 평균, 그러니까 산술 평균으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한 셈인데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식품 내에서 돈육 그리고 대체육의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높아졌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식품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15.5%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돈육, 육류, 우육 소비자 물가가 순서대로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1%, 68%, 20%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것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이렇게 계속 가장 많이 귀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동북성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남쪽 지역으로 계속 그런 피해가 확산이 되었었고요. 때문에 이제 중국 돈육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제 최근에 그 가격 변동폭이 더 커졌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부분이 최근 돼지 신규 공급이나 재고가 더욱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는 돈육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에도 사실 중국 돼지 재고가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에 그 감소폭이 더 감소했고 특히 9월 기준으로 보면은 감소폭이 더 확대가 되면서 전년 대비 40% 하락한 2억 300만 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일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돼지 신규 공급 역시 조금 그 6월부터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된 지는 이제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는데요. 오히려 돈육 가격의 상승 압력은 최근에도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3분기 통화 정책 보고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제 근본적인 중요한 지표는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10월에도 1.5%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더욱 높아진다면 통화 정책 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집단 폐쇄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고 돼지 사육 농가 같은 경우에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주고 또한 돼지 사육 관련돼서 환경 보호 정책이 강화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주고 이제 정부의 저축 물량 즉 재고를 공급을 함으로써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최근 뉴스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던 거는 뭐 11월 중순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생돈의 킬로그램당 판매 가격이 이제 뭐 34.62위안으로 11월 상순 대비 이제 13.6% 하락을 했다는 뭐 통계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됐었지만 뭐 중국 농업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한 좀 신뢰성이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춘절 이후에 좀 성수기가 좀 맞물리면서 중국의 돈유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화 정책의 운용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리스크 가운데서는 제조업 관련해서 활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이 부분이 생산자 물가가 최근에 네. 그러니까 원래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중국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을 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특히 뭐 굴착 원자재 제조업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5.6%, 1.5% 하락을 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때문에 이제 중국 제조업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제조업 PMI 부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제조업 PMI는 6개월 연속으로 경기 위축 국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10월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국 제조업 PMI가 49.3을 기록하면서 뭐 시장 예상치인 49.8, 전월치인 49.8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제 주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생산 그리고 신규 주문 부분들이 이제 50.8, 49.6을 기록을 했고요. 수입 부문 같은 경우에 46.9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중국 제조업 활력이 둔화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좀 수요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좀 회복의 시그널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네. 차이신 제조 PMI 회복세가 좀 놀라운 상황인데요. 네. 10월에도 이제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51.7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랑 전월치를 모두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신규 주문 회복이 더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재고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재고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이제 중소 수출 기업 중심으로 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전체 제조업 활력이 둔화되는 점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제조업 활력 둔화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내년 중국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스크 부분은 고용 관련해서 이 문제가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고용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까요? 네, 뭐 사실 고용이란 부분들이 어느 나라에게나 중요한 이슈는 맞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동시에 이제 하는 체제로서 네. 이런 부분들이 고용의 안정을 좀 체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 안정이라는 게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그 내수 중심의 그 장기적인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네. 중요한 부분들인데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중국의 전체 실업률을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주로 나오는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뭐 갑자기 취소되었다라는 뉴스도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이제 바이두라고 하는 중국의 주요 검색 엔진에서 본다면은 고용에 대한 검색 빈도가 크게 위정부족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를 반영하듯이 이제 중국 뭐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PMI에서 고용 부분들을 본다면은 계속 그 경기 위축 국면에서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좀 다른 정책을 푸시를 한다거나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통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이 중국이 이제 전면적인 소강사회 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뭐 중산층이 강한 경제를 일컫는 표현인데 이제 만약에 고용 불안이 계속 된다면은 뭐 실제로 그 얘기한 게 이제 가처분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 높이겠다 했는데 이건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네. 만약에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처분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은 뭐 사실 전면적 소강 사회를 이뤘다고 자평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용 환경이 연초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이 이제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현재는 계속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좀 리스크 요인들을 좀 판단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중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기조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번 연말에도 경제공작회의, 연초 1, 2월에 이제 지방양회, 3월에 전인대랑 정협을 이제 묶어서 양회 이렇게 항상 있는 이제 정치회의 일정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뭐 중국의 부양책, 그러니까 유동성 완화의 강도가 좀 해당 정치회의를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신규 위안화 대출이라든지 M2 통화 공급 증가율 등 이런 신용이나 유동성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에도 본다면은 사실 이런 신용 지표들이 좋을 때마다 그 당월의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았던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도 흘러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신규 위안화 대출이라든지 M2 증가율이 어느 정도 회복 이제 좋은 흐름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 관련된 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계속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도 계속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왔던 새로운 이슈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얘는 더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스탠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네. 빼야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시장 중국 경제 전망과 또 리스크 요인들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